예, 저는 자유한국당 나선거구 강남동 내곡동 시의원 후보 김현기입니다. 저는 왕산면 고단리 도우산 기슭에서 평생 흙과 농사밖에 모르시는 부모님 밑에서 사남 일녀 중 셋째로 태어나서 강릉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편에 고등학교 진학을 뒤로 미루고 17세 어린 나이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했지만 적극적인 그 마인드와 긍정적인 제 성격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주경 야덕으로 일을 하면서 제1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주문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강원 도립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또 현재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좀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저를 다듬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자생단체에 가입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지역 주민으로서 이 지역의 각 자생단체인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5년, 또 스마일 협의체 내곡동 위원장,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어르신들을 기초수급자나 자상위 계층의 기본 혜택을 받는 가정을 제외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주거 환경 사업 또 여러 가지 집수리 봉사를 여접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봉사는 해오고 있지만 이런 자그마한 봉사로서는 동네 발전에 저희가 이바지하는데 한계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큰 틀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제가 이번에 시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각오로 제가 시의원을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시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지금 현재 북부권에 비해서 현저하게 발전이 뒤처지고 있는 남부권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현 홍제 교차로에서 이어지는 사임당 도로와 또현 내곡동의 신흥 주거 지역으로 뜨고 있는 회산동과 교량을 설치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교차로와 도로를 연결하여 남부권의 발전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회산동 내 회산 지역에 갑작스런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들어와도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유치를 꼭 저는 유치를 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존 주민들과 또 아파트 주민들 간의 마찰도 제가 꼭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김형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